제 지난주에 중국 교회 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참으로 예,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쪽 교회 예배를 드린 사람과 우리 교회에 검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음성이라서 예, 참 다행이죠.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 동포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중국 동포 사이로 번질까 봐 굉장히 이렇게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예배드린 분들도 선제 검사를 하기를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선제 검사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도 그분들은 하기를 원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또 나중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뭐 일부만 검사를 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이런 사건 가운데 굉장히 힘드셨죠. 예. 이렇게 특별히 가정집에 있거나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또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요. 예.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음성에 확인하니까 더 좋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기쁘더라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이 들렸어요. 교회를 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앞으로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나?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렇게 검사하라 하면 앞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감정,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화가 나는 것과 예, 책망과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교회를 끊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주님 앞에 그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사실은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나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이나 곤란한 한 상황이 닥치면 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을 합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 500여 명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활하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바울, 그 훌륭한 사도들, 이 세상에 믿음으로 따라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부활했을까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5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1절 앞에 보면 비밀이라 그러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는,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 이 세상의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죽은 자가 되어서 땅에 있는데, 육체에는, 영혼은 천국이 있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자, 그것에 대해서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이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예수, 그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도 변화하는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살아있어요? 저 세상으로 갔습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순식간에 부활을 하는데, 자, 누가 먼저 부활을 한다고요? 죽은 자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을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 그렇게 모두 다 부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5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란 것은 흙으로 된 육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우리의 흙으로 된 육신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여기에서는 입는다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자, 헌옷을 벗고 새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저기 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막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는 육체에서 새로운 옷을 입듯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은 이 죽는다는 것과 썩는다는 것이 약간의 의미는 차이는 있지만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예, 비슷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강하고 완전하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부활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이 마감이 되면은 우리의 육체는 뭐 썩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저기 천국의 제단 아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은 천국의 제단 아래, 그게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렇게 이 썩을 육체가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신앙하십니까?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자,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런 불편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불편하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빨리 부활의 몸을 입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면은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소망이란 단어는, 예, 특별히 무엇을 바라는가? 천국을 바라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물어보죠. 당신 예수 믿어? 예수 안 믿는다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다 소리를 안 하고는 예수 믿습니다. 그럼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잠실 운동장 같은 그 운동장 한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세워놓고 그 운동장 밑에 굴이 있어요. 거기 사자들을 가둬놓는 거죠. 사자들을 굶겨요. 며칠을. 그걸 구경하려고 너무 많은 황제와 시민들이 다 모여 있어요. 드디어 이제 황제가 신호를 하면은 그 사자 굴의 문을 열어요. 그럼 사자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와서 그 성도들을 그냥 먹어요. 팔을 뜯어먹고, 어떤 여자분 아기를 안고 있는데 같이. 근데 그분들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불이 어떤 곳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후라이팬 가스레인지 위에 한번 달궈보세요. 굉장히 뜨겁게 후라이팬이 달궈졌을 때 소금을 뿌려봐요. 어떻게 됩니까? 탁하죠. 그만큼 뜨거운 곳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또 지옥에 있는 부자가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더워서 물 한 방울만 달래도 그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서 전철 안에 어떤 정신이 이상한 자가 석유를 가지고 전철을 탔어요. 전철이 이제 출발했을 때 그 석유를 전철에 뿌려가지고 불을 켰어요.
차는 이미 출발을 했고 전철 안에 화재가 났습니다. 석유에 불이 붙으니까 이 전철이 얼마나 밀폐가 잘 돼 있는지요. 더 이상 갈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불이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흔적이 없이 녹아버렸어요. 사람들이 핸드폰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지품이죠.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전철 껍데기만 했어요. 의자도 다 녹아버렸어요. 화재로 인해서. 그 정도로 뜨거운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아픈 곳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하니까 그 영광이 너무 밝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요.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이 땅은 잠깐이라서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죽음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이 땅이니까 10년 더 산들, 20년 더 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저 영원한 곳, 저 영원한 곳 내가 어느 곳에서 사느냐, 부활의 육체를 입고 어느 곳에서 사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사밥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바이러스 검사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언짢은 일이 있거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하고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절절히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그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우리를 구원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는 오늘도 감격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와서 참 어려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을 주님 해주시더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출발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참 힘든 일을 하는데 교회 다녔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지켜주신대요. 철근이 떨어져도 내 머리 위로 안 떨어지고 내 눈앞에 떨어지고
뭔가 지나가도 내 팔이 잘릴 뻔했는데 잘리지 않고 이렇게 늘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한 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창궐하는 바이러스 속에서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조금 해를 당하면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나 소용없네? 나 안 지켜주네?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의 가치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요. 고난 끝에 영광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조금 불편한 거 조금 손해 본다고 해서 당장 교회를 끊는다, 만다 이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온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지구가 망하겠다, 지구의 끝이 오겠다, 종말이 오겠다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공포에 절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귀에서는 너무나 말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는 않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구가 종말이 오고 세상이 종말이 오면은 지옥불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그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불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구가 종말이 오고 있다. 이 세상이 끝이 나겠다 하면서 두려워한 것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말은 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존재가 아닌 거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특권을 가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실히 인식하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요. 진실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활동하도록 그냥 좀 버려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탄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어요. 자, 우리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믿는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주님의 백성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며? 견실한 견고한 믿음아. 자,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면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예수 내가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의 곤란과 환란은 너무나 작은 것이야.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경과하기를 원하면서 또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거는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건 없지만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딴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참 어렵게 지냈대요. 중국에서 어릴 때 사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이 살았대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돈 벌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랬어요. 나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배골고 살았지만 내 자식은 잘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어린 아이를 놔두고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도 이분은 자식에게 돈만 보내주면은 자기는 너무 좋은 부모라는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돈을 계속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국에 간 엄마가 돈 보내주는 그거는 막 물질의 궁핍함 모르고 살아봤으니까 막 펑펑펑펑 쓰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뭐가 불만임? 내가 필요할 때 사춘기를 지내면서 혼자 살아가는 그 중국에서 필요할 때 엄마가 내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분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니까 중국에서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엄마 참 고마워 이럴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엄마 필요를 할 때 엄마 내 옆에 없지 않았냐. 내가 엄마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엄마한테 대들어요. 근데 또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돈 보내주는 돈으로 그냥 쓰기만 했지 자기가 관리하고 규칙적이고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일을 하러 직장에 가면은 계속 잘려요. 조금 일하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자기 혼자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아이로 그냥 자라버렸어요. 이분은 그 자녀에게 돈 그렇게 보내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은 돈 버는 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교회는 1년에 몇 번 가끔씩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젊은데 천국을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이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돈만 벌다가 왔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안중에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남는 게 없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만이 주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은 기도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곳이 좋아서 주님 나 지켜주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근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지옥으로 갈 우리를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부활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며 이 부활의 기쁨은 세상의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큰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